나한테 눈탱이를 치려고 딴 사람도 아니고. Once again. 외국에서 택시 탈 때 이거 유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당합니다. 뱅콕. 뱅콕 시티. 좋다. 4년 만에 왔다. 사와디캅. 사와디캅. 코쿤카. 자, 우리 처음에 공항에서 왔을 때 있지, 그지? 어? 얼굴 급사. 자, 공항에서 태국에 도착해서 돈무항 공항에서 있잖아, 이거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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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you going? where hotel? where hotel? 이렇게 말하잖아. 이런 거 보면 일단 거부감이 들어. 막 2,000원 뭐 차이 안 난다고 해도, 그지? 이렇게 그랩 어플 통해서 보시면 부킹 피가 추가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작게. So from Bangkok to Pattaya. Yeah. I pay 1,000 baht. Yeah. That's it. Okay. 1,000 total? 1,200 baht. You pay highway. 아, 고속도로 비용. Yeah. I pay 1,200 and also pay for the highway. Oh. No. 나한테 눈탱이를 치려고 번역기 돌리고 있는데 자기가 고속도로 돈 내야 된다 그런 거 하겠지 뭐. 봐라, 내가 한 말이 맞잖아. 응? 예. 이게 내 예상대로 그대로 가지. I give you 1,000 and you pay highway. No? No? If you say no, I say no too. 이따가 보자. 또 말 바꿀걸? 이따가 볼게. 이따가. 야,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. 처음에 나보고 1,400달러 했잖아. 파타야 가는데 1,500. 그래, 그때 내가 아 너무 비싸다니까. 나중에 니가 그럼 1,200 내고 고속도로비 내 그럼 결국 1,400인 거잖아. 내가 무슨 조산모사의 원숭이도 아니고. 그래서 하 웃고 있어. 바본 줄 알아. 길에서 잡는. 그래, 길에서 따로 잡는. 잔히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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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I'm hungry. 야, 이거 오케이. With the money? 응? Yeah. How much? Okay, 1,300 baht. And? Yeah. You pay highway? Yeah, okay. Now you say. Yeah, I pay highway. 내일인데 자꾸 붙잡고 돈 깎아준다고 내일. 100바트씩 계속 깎아주는 거라. 안 한다 했지. 이렇게 그랩에서 예약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톨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. 페이지 맨 아래에 아주 작게. 고속도로 요금을 나보고 자꾸 내래. 끝났는데 계속 고속도로 요금 내라고. 아 진짜 쉴 틈도 없이 계속 벌 지나갈 때마다. 중요한 건 이거지. 난 낼 수도 있는데 미리 말했죠. 이거 고속도로비 포함이냐. 그러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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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in the car 그랬단 말이야. 그래서 아 당연히 그렇게 포함된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곤했잖아. 딱 자고 있는데 톨 지나갈 때마다 쿡 찔러 쿡 찔러. 뭐지? 그러니까 나 이만큼 내는데 혼잣말로 말하면서 나 쿡쿡 찔러. 너 뒤에서 봤지? 그러니까, 아, 뭐지? 아 그냥 낸다고 어쩌라고 돈을 달란 말인가? 야, 설마. 근데 톨이 계속 지나가. 그지? 톨비를 한 3번인가 4번 내서 한 뭐 30바트씩 이렇게 내는데 또 이렇게 막 에이 어쩌고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아이 또 톨이 있네. 또 있는데 모르고 간 거 아니잖아 그 아저씨가. 그지? 기사님 그래가지고 자야 되는데 파타야 가는 길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있는 동안 또 싹 잠들려고 하니까 또 아이씨 잠이 안 오는 거야 갑자기. 그래가지고 또 앉아있었지. 그러니까 세 번째쯤에 세 번째부터는 짜증을 좀 내더라고. 네. 그리고 자기 돈 없다고 자꾸 돈을 꺼내라 그러대. 나보고 콕 찌르면서 와 그
찌르는 장면 제가 못 찍었죠. 왜냐면 자고 있으니까.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톨비 영수증 이렇게 아, 대시보드에 던지고. 아, 톨 내더니 막 궁시렁대면서 돈하고 영수증을 대시보드 위에다가 거기 있죠 거기 뭐야 계기판에다 팍 던지면서 나를 막 째려보는 거야. 아씨. 신경질 내고 있는데 나는. 내가 뭐 잘못했나? 조진아 쫄았잖아 완전히. 그래. 그래도 우리가 뭐 길을 알겠어. 막 지도야 보긴 하지. 이 상대가 뭐 어떻게? 가지고 아 나보고. 막 짜증을 막 내고 내가 뭘 잘못한 거야? 야 이거 뭐 내가 지금 얼마나 했는 줄 아냐고. 아 직접 그 쇼 붙였잖아요. 그 딜 보셨잖아요. 어 방콕에서 파타야 갈 때까지 어 처음에는 1500, 1400 그러다가 오케이 1300 you pay highway 그러다가 어 1300 you pay toll 그래가지고 우린 너 그래가지고 우린 너 I pay 1300 but you also pay for toll. 오케이 오케이 get in the car 그래 놓고 계속 그러는 거. 아 참 드는 생각이 200바트 차이잖아 그지? 200바트는 얼마야? 248 8000원 8000원 가지고 저희가 뭐 여행 갔다고 응? 애도 아니고 그지?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럴 건 없었는데. 와 싸움도 안 되네. 하이웨이 No you said that already. 대구야 미리 쇼부를 다 쳐놓고 가격을 계속 톨 내라고 나보고 오히려 날 홀딱 벗겨먹겠다는 거지 지금. 톨 지나갈 때마다 계속 내가 아까 자는 척 했거든 앉았는데 툭툭 치면서 자기 돈 내면서 막 멋쩍어 눈썹을 치면서 느려야겠는데? 다 올라와 경비가 성공한데 여기 1300에 흥정을 다 끝내고 왔거든요. 자꾸 톨비 내라고 나한테 자기가 낸다 해놓고 Open the trunk first. 1500 줬는데 거스름 돈 저한테 주면 제가 조금 더 드리려고 해요. 거스름 돈을 주세요. 자 Hey, but we already made a deal. As long as you made a word, you should keep it. Keep your word. 결론은 제가 200바트 더 드렸어요. 내릴 때 드렸는데. 공카. You say bye. Bye bye. 감사합니다. 돈 더 썼어요 그냥. 기분 좋게. 바이바이 했습니다. 중간에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전. 깎고 나서 이렇게 딜을 했잖아 하고 나서 기분 좋게 갔다가는 난 솔직히 줄려 했거든 원래부터. 진짜로 줄려 했거든. 근데 막 짜증내고 돈 던지고 말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 켜고 쑤디엇 그러면서 쑤디엇이 최고라는 뜻입니다. 쑤디엇 그러면서 하니까 괜히 카메라 보고 웃다가 그러다가 뭐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잘 보세요. 우리가 타기 전에도 이렇게 미리 딜을 하고 갔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뭐 여행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여성분들 막 괜히 겁나고 그러니까 괜히 막 돈 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거 뭐 맞겠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요.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시고 좀 장거리 아니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그럴 때도 여러 명이 탈 때는 버스보다 택시가 편하니까 그지? 약간 그런 가성비 좋은 거 할 택시 탈 때 그럴 때 하이웨이 지나갈 때 고속도로 요금 따로 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Should I additionally pay for something?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. 같은 돈을 저도 직접 드리는 거랑 감사하다고 드리는 거랑 그쪽에서 내라고 뺏겨 먹는 거랑 그게 다르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느끼든지 아니면 제대로 계산 받고 배워받고 뭐 감사하다고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웃기지 마시고 바가지 분명 인생이 참고 바가지 받으시길 바랍니다.
또 조심할 거 있나? 레버 조심. 레버는 항상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덜렁덜렁 조심해야 돼. 아 무서워. 힘도 세요 걔들이. 아, 힘도 엄청 세지. 아빠! 이러면서 손이 막 나와서 큰데 뭐.